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네. 시민토론단 8기 정재범이라고 합니다. 전 조기숙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안 후보 캠프에서는 정치 쇄신안의 일환으로서 정당 국고보조금의 축소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현재 보류 중이긴 하지만 문 후보와의 새정치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문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을 줄이게 되면 자금 지원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로비딩에도 의존하게 되는 그런 정경유착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은 간과한 채 대중의 정치 혐오증에 편승한 정치인 벌주기식 그런 포퓰리즘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문재인 후보께서 정치 혁신안을 논의할 때 포퓰리즘이다 또는 기득권 지키기다 이런 그 한마디로 레이블링 하는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레이블링을 뭐라 그러죠? 낙인 찍기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그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당 국고보조금은 전두환 대통령 때 생긴 게 아니라 안 후보가 잘못 알고 계신데 그 여소야대 때 1989년에 생긴 거고요. 그리고 독일에서의 그 제도를 들여와서 오히려 그 정치를 살리고 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당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검은 돈을 차단하고 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정당 그 국고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독일의 제도를 들여온 건데 독일 같은 경우 2012년 1억 5천만 유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2조 2,500억 원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저는 민주정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민주정치의 국민의 힘을 약화시키고 재벌이라든지 뭐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 후보의 인식이 저는 조금 그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새정치 그 공동선언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간 걸로 저는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만일에 들어간다면은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투명하게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의 개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시민토론단 질문을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낙마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시민토론단 신동광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 투표 시간 네, 저희 김영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초과 금액이 100억 이상 투여가 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재외국민 선거에는 여기에 한 3배에 해당되는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4%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의를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와 의미라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한식 세계화 문제를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거기에는 769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뭐 영부인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결실을 맺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한식의 우리 음식의 세계화라는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투표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정치가 진일보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비정규직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건 한식 세계화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금액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할 만큼 그런 가치를 가진 일인지 그 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쪽에서 그런 비슷한 입장을 얘기했는데 저는 투표 연장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재국민 투표 연장을 준 게 뭐냐면 그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데요. 2012년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왜 투표를 하지 않았냐는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라는 분들의 비율이 약 한 40% 이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 2011년, 2012년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투표 연장을 통해서 만약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저는 뭐 그건 뭐 당연히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다만 투표를 높이는 방법은 투표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뭐 조기 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를 이뤄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다만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정략적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저는 정치 쇄신을 안에서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저 새누리당에서 제안하는 아, 새누리당. 최신안 중에서는 네, 네, 네. 없기 때문에.